오랜만에 이호창치 왔습니다. 형님 찍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라는 그 자 여러분들 참치가 나왔습니다. 여기 참다랑어고요. 여기는 눈다랑어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참치를 드시면은 평소 여러분들 드신 것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약간 기름이 조금 좀 올라와가지고 참다랑어 특유의 제대로 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5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가격은. 자 여러분들 먹기 전에요. 여기는 그 머리 해체했던 그 전에 옛날 영상 그때 그 저랑 제 친한 형님 가게 그곳인데 여기는 무슨 협찬을 받거나 무슨 광고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뭐 돈을 받고 광고를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는 만큼 자 돈을 지불하고 가는 네, 그런 곳이에요. 혹시나 또 이제 간판을 찍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좀 광고 아닌가 라고 좀 오해하실 분들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광고는 광고다고 투명하게 밝히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절대 협찬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여기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모과하고 대추. 모과하고 대추. 이게 배꼽살이죠, 형님. 저도 많이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배꼽살. 와. 이게 보통 무한리필이나 이런 집에서 좀 이제 얼었다가 녹은 거 이런 거 드시게 되면은 이 느낌이 안 나요. 평소에 이제 뭐 무한리필집 많이 가시는 분들이 드셔보시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좀 물컹하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참다랑어. 본연의 그 맛입니다. 살짝 기름지면서 와 좋다. 이쪽 마산 지역 왔는데 좋은 데이. 감사합니다. 자 계란말이는 견과류 넣어서 약간 반짝지근하게 만든 거. 아 지금 그냥. 아 그건 그냥. 예. 카스텔라 같은. 카스텔라 얘기하니까 이제 약간 카스텔라 느낌이 조금 나는데. 형님 여기 아까 도톰하게 썬 부위가 어디였죠? 지방층이 좀 약간 적은 부위? 그거는 이제 세도로 쪽 헬스가 세도. 끝나는 부위. 아 네. 자, 내가 아는 척 해야지. 자 요거는 세도로입니다. 아 세도로라는 살이고 뱃살 끝나는 쪽 예. 그쪽 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치에 대해 정보가 많이 있죠? 또 편집자가 또 이거 다 내보낼 것 같은데 쏴쏴쏴. 아 한 세 번 씹었는데 이거 사라져 없어져 버려. 아 손님 아까 손님들이 주시고 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 감사하게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맨날 유수 계시던데. 예 준마이 사케. 자 우리 형님도 가만히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쏴쏴쏴. 네, 건강하세요. 아예 족뱃살 하나 더. 그러니까 항상 최고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는 기본적으로 김을 안 주세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린대요. 아, 제가 전에 영상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참다랑어는 원래 김에 안 싸 드시는 걸 예, 추천하신다고. 물론 사람의 입맛이 다르다 보니까 뭐 김을 이렇게 다 꼭 드셔야겠다라고 하시면 뭐 좋습니다. 그 김을 싸 드시는 건 좋은데 그 김에 싸 드시는 이유가 비린 맛이 좀 나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얼린 고기를 막 썰어주는 게 쓸까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비린 맛을 감추려고 하는 방식으로 예. 참기름하고 김을 쓰게 된 거죠. 네, 참기름하고 김을 해가지고 그 좀 감추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김을 좀 많이 이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입맛이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취향은 존중. 쏴쏴쏴. 아, 여기가 어디였죠, 형님? 오늘 이제 오토로 대뱃살. 대뱃살. 아, 오토로. 마블링이 지방층에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오토로. 이거는 이제 운동량이 많은 곳으로 이런 살은 좀 빨갛대요. 저 아가 밑쪽, 예. 이 머리인 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또 여기가 또 좋더라고요. 쏴쏴쏴. 아,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맛이 있고, 약간 이런 데 또 씹히는 그런 맛으로. 아, 여기도 칼집을 잘 내놔서 그런지. 아, 이것도 좀 씹는 게 되게 부드럽네. 뱃살 있는 쪽에 꼬들꼬들한 음피. 자. 속껍질 쪽. 지방하고 같이. 지방하고 있는 속껍질 쪽. 어느 것도 하네. 자, 여기도 기가 막힌 초밥. 여기다가 또 소주 한잔 해봐야죠, 여러분들. 자, 쏴쏴쏴. 오. 사라지네요. 좋죠. 사라져, 사라져. 야. 여러분, 노랫소리가 좀 한 번씩 들리시죠? 예, 위층에 가라오케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예. 쏴쏴쏴. 아. 와. 자, 오이 착즙한 오이 소주를 또, 아, 형님께서 또 서비스로 또 주셨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쏴쏴쏴. 수마다 날 거예요. 오이 주스 같은. 그러니까. 아, 이게 오이가 약간 좀 소주 맛을 좀 중화시키나요? 이게 술 맛이 거의 안 나네? 오이가 그래 생각보다 향이 좀 강한 그런 채소다 보니까. 자. 형님 그때 전에 나왔던 영상에 댓글이 그 댓글이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의 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원래 일식 용어가 나 이제 일본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방송하는데 배를 끼치게 될까 봐 우리나라 또 이제
당일 증식 추천한 분들이 많아서 아. 이런 말씀을 잘못 드리게 되면 되게 이제 또 이제 잡사 이제 열심히 크리에이터 이제 뭐 하시는데 이게 뭐 좀 배가 될까 봐 조심한다고 했던 게 근남 됐네요. 근남. 아, 또 이렇게 살이 뭐 손님들한테도 이게 좀 빈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더 내주시죠. 네, 네, 이렇게 네, 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보안이 필요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1인당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사님이 드시는 코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에서 5만 원짜리 혹은 이제 7만 원짜리 요 정도에 나오는 지금 고기를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셔서 잡사님 이름 뭐 이렇게 되시면 뭐 그냥 오셔도 고기 원래 이렇게 나갑니다. 네. 서비스 이제 제 이름 대고 오시면 서비스 좀 한 점 더 드리겠다. 예. 아. 걱정 많아지면 힘들겠네요. 아유. 쏴쏴쏴. 아. 쏴쏴쏴. 이 부위도 아까 그 뱃살 아래 부분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참다랑어가 아닌 부위 딱 한 부위 드리는 거 메카 황새치 뱃살. 아 메카 황새치. 제가 전라도 살 때 그 저희 집안 되시는 분들 중에 저 삼촌포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삼촌포. 네. 그쪽에 사시는 분이 이거를 한번 좀 갖다가 준 기억이 나요. 아, 메카라고 하는 게. 뭐 꼬들꼬들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것도 고소하니까. 아, it's my style. 아, 좀 더. 자,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우리 형님과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마산 오동동 2호 참치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친한 형님이 운영을 하시는 곳이고, 아유, 저도 광고 오래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협찬도 아니고. 예. 근데 정말 맛이 좋으니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잘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